이렇게 칼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라면 한치인가 한치라면인가 거의 뭐 한치밖에 안 보이네요. 오늘 오징어의 상의호환, 긴 몸통 길이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한치라고 불리는 한치를 준비했습니다. 냉동 제품이지만 횟감용으로 판매하는 한치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새우몰이란 곳이고요. 소중대 사이즈별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오늘 300g 중짜로 구매를 했고요. 한 마리당 6,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주도 속담 중에 한치가 쌀밥이라면 오징어는 보리밥이고 한치가 인절미라면 오징어는 개떡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한치가 오징어보다 식감과 감칠맛이 더 뛰어나서 한수위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칼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게 되거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좀 예쁘게 한번 썰어봅시다 오늘. 자,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이게 찰기가 있어가지고 도마에서 거의 떨어지지가 않네요. 입에 막 찰싹찰싹 달라붙게. 고추냉이를 깜빡하면 안 되지. 고추냉이 여기다가 좀 짜놓을게요. 이렇게 빨리 한 잔 갑시다. 아쉽다. 알겠습니다. 한 잔 좋지. 막 힘들게 회 썰었는데 소주 한 잔 해봅시다 그러면. 대가님들도 지금 한 잔 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같이 한 잔 합시다. 시원하게. 떡다. 아, 이런 비주얼입니다. 약간 칼집을 넣어서 썰어봤어요. 현님은 또 초장 탁 찍어가. 이건 쫀득보다 쫀득합니다. 쫀득쫀득. 이제 맛 봤으니까 좀 막 듬뿍듬뿍 먹어보자. 회간장 톡톡 찍어가. 고추냉이. 야, 식감이 너무 좋아. 한치회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오징어회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오징어회의 상위호환 됩니다. 갑오징어보다는 아래, 오징어보다는 위, 딱 중간 계급쯤 되는 것 같아요, 한치가. 어째 구워서 마른 김에 싸가 간장 와사비 찍어주세요 하신다. 아, 마른 김 여기 있습니다, 있고요. 김 요래 쭉 찢어가. 소치로 찢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생으로 한번 싸먹어볼게요. 생으로 싸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주 한 잔 따라놓고 꼴꼴꼴꼴. 김으로 쇼파를 만들었습니다. 김 쇼파에 앉은 한치들. 한치 식감이 너무 좋다. 한치 손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한치 배 따가지고 내장 빼고 다리 자르고 몸통에 있는 껍데기 벗기고 칼로 이물질 긁어내고 깨끗하게 소금물로 씻어서 회동지에 감싼 다음에 물기 제거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오징어 손질이랑 크게 다를 거 없나요 하시네. 오징어 손질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치에 찢어 먹어도 맛있다 하는데 약간 반건조 한치 먹는 느낌 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와이야, 아, 잘 타네. 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비주얼 딱 오징어 버터구이 느낌 나죠? 훨씬 식감 좋고 훨씬 맛있어. 식감과 맛이 한층 더 풍부해진 것 같은 느낌? 나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거 토치 누가 찌질을 했습니까? 칭찬해. 장전해놓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조합. 요 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해산물들이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얘도 바다의 향을 머금고 있잖아요. 해산물의 풍미를 한층 돋궈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쓰는 고추냉이 얼마예요? 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안 비싸요 생각보다. 750g짜리 블랙인데 보통 10,000원 내외네요. 방송에서 이거 맨날 막 엄청 많이씩 먹고 이러잖아요. 이게 겨니까 그렇게 먹는 거지. 이거 막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매운 와사비입니다. 한치 먹어봤는데 뭉클뭉클 식감 안 좋던데요 하시는데 뭐 케이스 케이스죠. 한치 같은 경우에는 다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회동지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기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막 뭉글뭉글 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이거 깻잎 같은데 이렇게 싸먹어도 솔직히 맛있습니다. 진짜. 아 근데 요거 회간장 맛있다. 요거 마트에서 그냥 산 건데 회간장이 약간 농도가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고만 좋아. 오징어 회 같은 경우에는 딱 씹으면은 탱글탱글한 식감이 먼저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 한치에는 약간 쫀득쫀득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오징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갑오징어는 좀 더 심해. 한치보다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더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 있는 건 뭐냐? 왜 안 먹냐?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익혀 먹으려고 따로 빼놓은 겁니다. 지금 다리랑 오징어 귀 쪽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요거 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오징어 해물 라면 한번 끓이려고 준비했거든요. 아이고 막 구이바다 맨날 일 시킨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오늘 새로운 뻔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라면은 우리 오늘 사나이를 울리는 그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신라면 건더기 스프가 조금 더 풍성해졌다고 해야 되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출용 신라면이라 국내용 신라면이라 건더기가 차이가 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때문인지 국내용도 건더기가 좀 뭔가 풍부해진 것 같아. 보시면은 다리가 굉장히 짧은 게 느껴지시죠? 다리가 한치라서 이름이 한치네요. 다 들어가소만. 라면보다 한치가 더 많은 한치라면. 이름이 한치라면 되려면 적어도 한치가 양이 더 많아야지. 이것은 라면 한치인가 한치라면인가? 거의 뭐 한치밖에 안 보이네요. 아우 면발 보니까 아직 조금 덜 익었는데. 자 경건하게 라면 먹기 전에 신성한 소주 한 잔 따라놓고 꼴꼴꼴꼴. 아따마 면발 잘 익었네. 잘 익었어. 이런 건 바로 소주지. 또 없나? 아, 와, 한치 귀입니다, 귀. 또 이런 부위는 익혀야 맛있거든. 면 맛 한번 보니까 멈출 수가 없다. 원래 이 라면은 가 끓였을 때 엄청 뜨거울 때 막 호호 불어가면서 막 먹어야 제맛인데 그죠? 자 오늘은 이 온라인에서 냉동 횟감 한치회를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오징어의 상의 호환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굉장히 식감도 쫀득쫀득하게 맛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잠깐 데쳐가지고 익혀 먹었는데도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게 맛있었습니다. 냉동이고 언제든 냉동 보관하다가 꺼내서 깨끗하게 손질만 해서 회로 썰어 먹으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았어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대길이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역시나 라면 맛있네. 이 사나이를 울리는 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너무 얼큰하네.